안녕하세요. 석군입니다. 이번 시간은 차원에 대하여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군더더기를 빼고 간략한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들도 차후에 쉽게 영상으로 풀어 소개하고자 하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아실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차원을 총 11차원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엔 가볍게 4차원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원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무한히 작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은 0차원입니다. 이곳엔 길이, 넓이, 부피, 그 어떠한 개념도 없습니다. 이 점들이 연속되어진 선, 바로 1차원의 세상입니다. 이곳에선 좌우로만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즉, 길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선들이 연속되어지면 2차원의 세상입니다. 이곳에선 좌우뿐만 아니라 앞, 뒤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즉, 넓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총두 가지의 개념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 넓이 안에선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한 것이죠. 이 면들이 연속되어진 공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상입니다. 여기엔 위, 아래, 즉, 부피라는 개념이 추가되어 총세 가지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존재들은 이 부피 안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연속되어진 세상, 즉, 좌우, 앞, 뒤, 위, 아래에 시간이라는 축이 추가된 바로 4차원의 시공간 세상입니다. 여기엔 길이, 넓이, 부피 외에 의문의 한 가지 개념이 더 붙습니다. 이 개념을 3차원의 존재인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시간은 모든 차원에서 존재합니다. 1차원에서는 앞, 뒤로, 2차원에서는 위, 아래가 각 차원의 시간의 축이 되는 것이죠. 각 차원의 시간에서 자유로워지면 바로 상위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차원과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일생을 시공간의 연속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앞서 3차원에서 우리가 공간을 자유로이 이동 가능한 것처럼 4차원의 존재는 3차원의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각 시공간을 자유로이 이동 가능합니다. 화면의 4차원 세상은 어디까지나 3차원에 우리가 인지 가능하도록 일부를 풀어 표현한 것입니다. 4차원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각 차원의 존재들은 바로 아래 하위 차원까지만 인식 가능할 뿐 상위 차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잠깐, 바로 밑 하위 차원까지만 인식이 가능하다?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며 3차원을 인식하고 있는데? 다시 1차원 선의 세상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곳엔 좌우라는 개념만 존재합니다. 오직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곳의 존재들은 각각의 길이를 가진 선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들의 좌우만 관찰 가능할 뿐 앞, 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옆 친구를 보면 그저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관찰되어질 뿐입니다. 2차원 면의 세상입니다. 이곳에는 앞뒤라는 개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곳엔 일정한 넓이를 가진 면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존재들은 옆 친구를 앞, 뒤, 좌우 두 가지 개념으로 둘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위, 아래, 즉 부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처럼 위에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옆 친구를 바라보았을 땐 그저 이렇게 선으로만 보여질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공간 안에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으며, 물체를 앞, 뒤, 좌우, 위, 아래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닿는 한쪽 면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동시에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뒷부분으로 이동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부분이 인식되어 시각, 촉각 등을 통하여 부피가 있는 3차원임을 이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의 뇌는 사물을 우리의 눈에 맺힌 상과 같이 2차원적인 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CCTV 여러 대를 설치하여 한 번에 보면 되잖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CCTV의 관제화면 또한 2차원일 뿐이며, 각 화면을 훑어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를 파악하게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 화면 속 사진을 찍는 카메라의 렌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정육면체를 펴서 모든 면을 한꺼번에 관찰하면 펴지는 순간 부피가 존재하지 않는 2차원의 면일 뿐이죠. 그렇다면 4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피가 포함된 3차원의 관점에서 모든 면이 한 번에 관찰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정육면체의 모든 면을 확인하기 위해선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지만 4차원의 존재는 이 정육면체를 3차원의 시선으로 한 번에 인식이 가능한 것이죠. 상상이 가십니까? 딱 떠오르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체계로는 떠오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상위 차원의 존재가 하위 차원의 세상에 관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차원의 세상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앞, 뒤, 좌, 우의 개념만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공간에 손가락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안녕? 난 위에서 왔어. 위요? 위가 어디죠? 이상하고 무섭게 들려요. 난 지금 너를 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너의 작은 방에 과자들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 과자요? 누구나 과자를 먹을 수 있잖아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럼 큰 방에 너가 쓰다만 일기장도 볼 수 있어. 어제는 속상한 일 있었네? 헐,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요즘 몸이 많이 아프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아세요? 몸속에 뭐가 나 있네. 걱정 마. 내가 치료해줄게. 갑자기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뭐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위에선 너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어. 궁금해? 궁금해요.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원해? 네, 정말 원해요. 그래. 자. 따라와. 몰랐어요.